다도해 최남단 거문도 가는 길은 잦은 결항으로 들쭉날쭉했는데요. 여수와 고흥에서 여객선이 잇따라 증편되면서 거문도 가는 길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00톤급 대형 여객선이 부두에 정박해 있습니다. 고흥 녹동과 여수 거문도 간 항로에 새로 투입되는 카페리 여객선입니다. 승객 500명과 승용차 50대를 싣고 고흥 녹동과 여수 거문도를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합니다. 걸리는 시간은 편도 2시간 40분입니다. 수송 능력은 배 이상이고 수송 시간은 약 30분 이상 단축되어 있으며 여수항에서 거문도를 잇는 항로도 확대됩니다. 하절기에만 시행되던 1일 2 왕복이 동절기에도 이뤄집니다. 이 항로가 전국 첫 여객선 준공영제 대상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거문도 가는 뱃길이 편해지면서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열악한 해상 교통도 크게 개선될 걸로 보입니다. 당연히 거문도 섬 관광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기상악화에 따른 결항 일수는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민 교통 확보는 물론 관광 활성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수와 제주도 중간에 위치한 다도해 최남단에선 거문도 뱃길이 수월해지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